야 이런 거 파카스나 이런 거 사가는 게 낫지 않아? 아니 어르신들은 쌍화예요 쌍화. 쌍화로 가자. 그거 맞아? 어. 네, 오늘은 한국 다시 오늘은 환경 아 갑자기 이름이 생겼네. 그냥 오늘은 국정감사의 화제 인물인 한국터널학회 이찬호 회장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이분뉴스입니다.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화제 인물 한국터널환경학회 학회장인 이찬호 학회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. 들어가시죠.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시점이나 시점이 바뀌는 거는 극히 이례적이고 지금처럼 완전히 노선이 틀어졌지 않습니까?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내막이 다 다릅니다. 그 14건 다 지금처럼 해가지고 바뀐 것 같고요.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고 사업비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바뀌었고 그러니까 하나도 이 사건과 어떤 관여가 없고 그리고 사업 맨 마지막에 노선이 바뀌었다는 거 그게 지금 이 사건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? 저는 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예. 전문가로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? 뭐 활동가니 예.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. 왜 여기 와가지고 야당 편을 드려야 하면 저는 국민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. 회장님 그러면 예, 예. 회장님께서 도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? 터널 전문가인데 자 제가 한번 반문을 하죠.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하세요. 예. 도로 전문가이신가요? 동부가산도로 지하화가 도로입니까? 터널입니까? 도로도 있고 터널도 있겠죠. 터널로 된 도로 예. 맞죠? 네네. 자, 도로와 터널을 따로 뛰기가 어렵습니다. 구별하는 게 없다. 자꾸 전문가라고 네. 얘기할 수 있습니까? 그러면 본인을? 막 그러면 제가 일반인입니까? 예,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터널환경학회 학회장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학회장님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뭐 그 박사학위 받고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이게 또 뭐 국감에서 무슨 대학교에서 몇 년에 그게 뭐 그 왜 대학교에서 안 나갔냐 하겠죠. 아니 뭐 별걸 다 물어 그렇게 할 얘기 없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한테 강의를 하다가 말 많이 하니까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아 나는 이게 적성도 안 맞고 내가 또 뭐 저기 진짜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서 뭐 강의를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데에서 뭐 강의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내 어떤 뭐 이상을 뭐 실현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대학 교수가 되는 거는 이제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설계 회사 가가지고 이제 설계를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 대기업에 가가지고 시공사에서 또 거기에서 이제 설계 업무를 했습니다. 연구소 또 업무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계도 해봤고 연구도 해봤고 시공도 해봤고 다 해봤단 말이죠.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쓴소리라는 거예요. 쓴소리 이제 마지막에. 스펙트럼이 많이 넓으시니까 네, 네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제가 터널을 전공으로 했지만 터널 전문가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 국감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GTX-A, GTX 또 뭐 다른 뭐 동부가산도로 지하화라든지 도로와 철도를 가리지 않고 다 사업에 참여를 했고 사업비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보는 그 어떤 식견이 넓어졌다는 얘기예요. 굳이 내가 터널만 하고 그거는 지들이 그렇게 뭐 내가 그 경력 관리를 뭐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정도 밖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폭 넓게 사업 전체를 보는 이제 그 관점에서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민간 사업에도 제가 사업을 검토로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터널이 선형이 좀 뭐 잘못됐다 좀 이렇게 가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민원이 좀 너무 심할 것 같은데 심도를 좀 더 뭐 깊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지적을 계속 하고 또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제가 도로나 뭐 철도나 다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뭐 무슨 철도 뭐 이게 전문가입니까 활동가입니까 무슨 뭐 제가 또 철새에 대해서 좀 잘 압니다. 아까 윤무부 윤무부 교수님보다는 제가 많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철새는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알지 않습니까? 근데 왜 철새는 다 어디 갔냐고 지금 이 한국 터널 환경 그 학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우리 학회는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
남들이 이제 그 제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야기하기 꺼려운 결론을 내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감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분야적으로 보게 되면 뭐 터널 분야가 주로 분야가 되겠지만 터널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건설 사회환경연구원이라고 있어요. 예. 제가 이제 거기 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런 쪽이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우리가 어떤 건설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회환경이라는 거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갖다가 조화롭게 유지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뭐 연구를 하든지 법을 바꾼다든지 뭐 아니면 뭐 조언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전문위원들 대놓고 이름을 대놀고 내놓고 예. 하는 전문위원들은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. 왜냐면 뭐 다 털리는데 그렇잖아요. 그렇죠. 네? 요즘에는 보니까 자신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을 한다던가 이러면 막 털고 막 그렇더라고요. 막 사람들이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지금도 우리 그 뭐 김두관 의원이 뭐 회원 전문위원이 15명이라고 하니까 좀 작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네트워킹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학교와 똑같습니다. 우리 전문가들도 수백 명입니다. 다만 대놓고 우리가 뭐 서울대학 교수하고 연구를 못합니까? 뭐 다 뭐 카이스트하고 연구를 못합니까? 다 한단 말이에요. 하는데 대놓고 그분들이 나서가지고 하기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우리 학회에서 방패막이가 돼주는 거예요. 방패막이가. 근데 우리 학교라는 건 어차피 시청말로 여당 측에서 보게 되면 저 베린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? 아유 쟤네들 또 나왔다 할 거 아닙니까? 아, 그렇죠. 일반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. 부담스럽죠. 더더군다나 국립대학 교수 같으면 바로 이 어떤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학회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와 사회의 어떤 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학회다. 학회는 많이 있지만 숫자는 많이 있지만 제대로 된 그 그렇죠. 그 목 가감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학회는 거의 없다. 대한민국에.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터널 환경 학회 자체가 전문가들 이제 네트워킹이 형성돼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은데 네. 이게 사실 뭐 드러내놓고 하기 쉽지가 그렇죠. 않잖아요. 전문가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이 15명이 네. 드러내는 사람이 15명이야. 뒤에는 더 많은데 그렇죠. 그러니까 15인의 특공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민초들과 그 다음에 우리를 백업 빼주는 대학 교수들 많이 있다는 얘기죠. 그런데 그분들을 내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굉장히 부담스러우기 때문에 우리가 15명 뭐 장렬하게 전사하는 사람들로 15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김두관 의원님이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싶습니다. 보면 뭐 빛과 소금 같은 그런 방패적인 느낌이 나네요.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. 왜냐하면 예. 지난 정부 민주당에서 줄 서가지고 한 사람 다 어디 갔냐고. 그러니까요. 증인 써야 될 거 아니야. 예. 그렇잖아요. 맞습니다. 그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비판은 놈은 항상 비판만 하고 단물은 다지들이 빨아먹고. 그러니까요. 이것도 그렇잖아요. 이게. 예. 이 사회가 이렇단 말이지. 올바른 소리 한다고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, 보니까. 그렇죠.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, 공공기관장 가고 이따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정권 바뀌면 쑥 들어가고, 왜냐면 지들이 그런 걸 하면서 뭔가 캥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근데 저는 뭐, 학회 보세요. 얼마나 유치해. 저라고. 형광등도가 안 들어오잖아. 이제.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뭐 털어봤자 뭐 나오겠어요. 돈도 없고. 그러니까.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뭐 자존심과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 관계 뭐 이런 또 올바른 얘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 학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이미지를 주지 못하면 우리 학회는 없애버려야죠. 이런 게 뭐로 필요합니까?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감에도 나가게 된 것이고 이런 유튜브도 뭐 이건 정치적인 제가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네? 옛날에 지금 정권이 바뀌잖아요. 민주당으로 다음에 네. 뭐 민주당이 될지 정의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야당으로 바뀌면 제가 또 야당 뭐 비판할 거예요. 그러면 또 아 그때를 뭐 근데 그런 또 뭐 싫어하긴 하겠지 사람이니까. 근데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대놓고 하더라. 여당 의원들은 네? 그게 좀 제가 느끼기에 좀 다르다면 다른 점이라 할까?
그런 곳을 갔다가 뭐 너 터널만 아는데 네가 뭐 도로를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뭘 모르냐 이런 얘기 그렇죠. 이런 얘기 참 할 수도 없고 아이고 그래서 나는 이게 그때 개그가 갑자기 생각났어. 왜 나한테 그래. 내가 참 그 평상시에 개그 본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그 여당 의원한테 왜 나한테만 그래 얘네들한테도 그러지 그러고 싶었는데 참 빡하더라고. 내가 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는 못하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굉장히 두 번째는 내가 좀 세게 이제 반박을 했죠. 그리고 첫 번째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인터넷 언론에서 뭐 자격증도 없고 아니 내가 무슨 아니 그러니까 박사 자격증이 세 아니면 기술사 자격증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각자의 분야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박사가 됐든 기술사라는 거는 용역을 하는 하나의 그 이 사람이 과연 이 일을 할 만한가 뭐 정부에서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자격증을 보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박사학위가 있으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. 그럼 사실 뭐 박사학위라는 게 뭐 운동장 돌듯이 돈다고 해서 주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요즘에는 박사가 많이 흔해졌는데 옛날에는 나 때만 하더라도 막 스티로폼 깔고 잤어요. 아 공부 계속 하느라고. 네, 3년 그 3년 동안 풀타임으로. 그래서 그때 국감 때 무슨 뭐 6년이나 걸렸냐, 뭐 회사 뭐 2년 다니고 다시 풀타임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아유 그런 얘기를 뭐로 할 필요가. 있나요? 그러니까 중요한 양평복수도로 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막 이상한 검증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메신 이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나와가지고 민주당 부탁을 받아가지고 여당 의원이 그런 뉘앙스 얘기를 하잖아요. 뭔가 이게 서로 약속되지 않았으면 약속되려니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털리고 씹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나는 옛날에도 털었고 지금도 털잖아요. 똑같아. 정권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어떤 현직에 어떤 뭐 정부 직책 있지 않는 이상, 그런 게 관여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뭐 별로 관여 없죠. 어차피 잘못된 거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,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나는 내가 지금 공적인 인물인가요? 나도 조금 이제 공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그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죠. 왜냐면 그렇죠. 학교장이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무게감이 있죠. 그렇죠. 그렇지만 내가 이제 정파적으로 이 사람 편을 들고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. 판사, 사법부의 판사가 결정을 하잖아요.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든 야든지 간에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막 그 환호를 치고 막 박수 쳐주고 막 반대 좀 그 좀 자기네들 입장과 반대되는 그런 게 이제 판결이 나면 막 비판하고 그렇죠. 그러잖아요.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최소한도 근데 이게 문제는 일반 시민들은 그럴 수 있어. 감정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정부 여당이나 정부나 이런 데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죠.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. 그렇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지금은 막 서로 해. 그러니까 여당도 난 웃기고 야당도 웃긴다 이거지.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고. 그러면 판사는 어떻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어.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도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겠지만 최소한도의 어떤 정치인이나 정부나 이런 데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.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. 국민들은 뭐 이렇게 자기네들 술 먹고 아이 저 판사 왜 그래 할 수는 있겠죠. 국민들이야 일반 민초들이야. 근데 그런 중요한 자리 있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언론에 대고 뭐 인터뷰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참 꼴불견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말이 안 되냐 그랬는데 철새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. 철새 지금 현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도 수사 기법 중 물어본 얘기를 한참 또 있다가 또 물어봐.